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몸이란 물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관하여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의리중절할 때가 많습니다. 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질병, 고통, 괴로움이 다가오느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대로 당하고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원치 않는 사고, 사건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무력하게 바라보고 당하기만 해야만 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 꼭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에 쌓은 것에서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변화시키고 환경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노예지만 마음은 차원이 높습니다. 마음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1차원이란 직선은 2차원이라는 평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2차원이라는 평면은 3차원이라는 시간, 공간, 물질의 입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공간, 물질인 3차원은 마음, 즉 영의 세계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4차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포용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1차원 직선은 2차원은 평면에 포용되고 지배됩니다. 평면은 공간에 지배되고 공간은 마음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3차원 세계인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영,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 즉 우리 마음은 4차원의 세계 속에서 3차원보다 높은 세계에 있으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과 환경은 3차원이나 마음은 영과 더불어 4차원 속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 되거나 범죄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패배적인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병든다, 약하다, 패배한다고 마음이 생각하면 그 마음이 나가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운 생각, 원망, 질투, 시기, 살인, 가는, 방탕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마음이 패배한다, 가난하다, 실패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이 동산을 지키고 가꾸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가꿀 수 있어야지 마음을 지키고 가꾸지 못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유유상종으로 그와 똑같은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마음이 성공 실패를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마음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냐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병은 3차원적인 것입니다. 몸이 병들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은 4차원적인 것으로 병을 능히 이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만드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시인 버질은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엘모스는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 마음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의 일생은 자기 마음의 생각 그대로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까?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운명과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생각이 부정적이 되면은 마음도 부정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운명과 환경이 부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고 한번 열 번만 그렇게 생각하고 외쳐보십시오. 마음이 그렇게 변하고 환경이,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잠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열 번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도 가정의 분위기도 환경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때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생각으로서 마음에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마음 밭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들풀이 나고 잡초가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잘못 심으면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생산하는 밭인 것입니다. 이 밭을 무엇으로 가꾸느냐? 생각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 죽는다, 약하다. 이러한 생각을 심어 놓으면 그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잘못 심어 놓고 좋게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한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은 그러한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마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나가서 좋지 않은 것도 합쳐서 유익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벽에도 귀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비유적인 말인데 낱말은 새가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벽에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이 속담을 통해서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 말해도 새가 듣고 쥐가 듣고 벽이 듣는 것처럼 마음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주어진 에덴을 지키고 가꾸라고 했는데 지키고 가꾸지 못해서 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셨는데 마음을 지키고 가꾸지 못해서 인생을 폐망하면 자기 책임이죠.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지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담이 있습니다.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은 신체는 불만족이지만 인생은 대만족이라는 부제를 가진 감동적인 책인데 이 책을 쓴 오토 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희한한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지가 없는 몸뚱아리만 태어난 것입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몸뚱아리만 있어요. 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는 대학을 다닐 때 생각하기를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결과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세상에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희망이 없다. 나는 좌절이다. 절망이라고 할 것인데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신체적인 특징이 다르지 사람으로서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리포터로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리포터로서 일을 하면서 체험담을 기록했는데 그 책이 500만 부나 팔려서 일약 부자가 되었어요. 사지백지가 멀쩡한 사람도 굶어 죽는데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500만 부나 팔리는 책을 기록해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팔다리가 없은 것이 놀라운 체험담이 되어서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항상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꿈인 것입니다. 생각과 함께 꿈도 우리 마음을 만들어가는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금년도에 제1의 목사로서 선정된 요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저희 친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대를 이어 교회를 맡아서 크게 부흥시키고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 오스틴 목사님 이야기해 보면은 그 어머니가 20년 전에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머리는 다 빠지고 얼굴은 누렇게 물들고 피골이 상접하고 인간적으로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젊고 발랄하고 행복할 때 사진을 많이 만들어서 경대 앞에도 젊은 사진을 붙여놓고 화장대에도 사진을 걸어놓고 화장실에도 그 사진을 붙여놓고 벽에도 천장에도 그 사진을 붙여놓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 사진 옆에다가 다 붙여놓았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제가 우리 현장에서 진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도다. 저로 상한받기를 원하사 우리 병을 당케 하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사진 옆에 붙여놓았습니다. 자고 깨어서 천장을 보면 자기 젊고 활달한 사진이 있고 그 옆에 약속의 말씀이 있고 벽에도 보면 그 사진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화장대에도 화장실에도 식당에도 온 집에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어디를 봐도 병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활달하고 젊고 쾌활한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약속을 읽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꿈꾸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는 암으로 죽지 않고 건강을 회복해서 20년째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꿈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꿈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심은 것이 열매 맺어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 심으면 잘못 거두게 되고 잘 심으면 잘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하여 심고 꿈을 통하여 심는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요소는 믿음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도 있고 부정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살게 된다. 나는 승리하게 된다. 나는 건강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못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낙방할 거야. 실패할 거야. 병들 거야. 죽을 거야. 안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냐?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네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심었으니 부정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갔을 때 남자만 5천명, 부녀자 2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헤그름에 배가 고파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빌립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은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꿈과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동리도 없는 광야여 떡 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은 많고 시간은 늦었으니 못 먹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꿈이 달랐습니다. 그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주님이 이것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한 것입니다. 광야가 잔치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은 광야를 그대 광야로 내버려 놓았지만은 안드레는 광야를 잔치상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은 안 된다고 믿었는데 안드레는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빌립은 기적을 안 믿었는데 안드레는 기적을 믿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환경을 바라보고 감각에 의지해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병든다, 실패한다, 낭패한다, 패한다고 잠재의식적으로라도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그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말씀을 믿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 된다 이긴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건강한다 산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큰 역사는 말인 것입니다. 말을 통하여 생각도 나타나고 꿈도 말을 통하여 나타나고 믿음도 말을 통하여 나타나고 말은 여러분 생각을 확인하고 꿈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는 놀라운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고 하는데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오는데 지키는 것도 말로 지키고 개발하는 것도 말로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고 혀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시니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말을 하면 마음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밤말은 쥐가 듣듯이 마음이 듣고 있고 낮말은 새가 듣듯이 마음이 듣고 있고 벽에 귀가 있어서 듣고 있듯이 내 말을 내 마음이 듣고 마음이 말하는 대로 변화되고 환경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고 꿈을 표현하게 되고 믿음을 표현하게 되고 말을 받아들은 마음이 그 문제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 의미 없이 말하더라도 마음은 전부 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로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말로서 서로 축복하고 말로서 저를 축복하면 그 말을 우리 마음이 받아들여서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마늘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음에 어떤 생각과 꿈과 믿음을 심습니까? 어떤 말로서 심습니까? 결국엔 생각도 꿈도 믿음도 말로서 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로서 잘못 심어놓으면 잘못 거두게 되고 말로서 잘 심어놓으면 잘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했는데 여러분 하늘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물 위에가 하늘입니까? 땅 밑에가 하늘입니까? 하늘이 어딘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하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나라 주소가 어딥니까? 여러분은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 주소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 우리 환경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마음의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환경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뜻이 마음 하늘에 이루어지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하늘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에 몸짓고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오중복음을 주셨습니다. 오중복음을 마음 하늘에 이루어지게 해보십시오. 나는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마음에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마음 하늘 속에 용서받은 의인이 된 내가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환경 속에 이루어져서 모든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하늘에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나의 생활과 우리 가정과 환경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하늘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믿으면 마음 하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 하늘에 주님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간 내가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병에서 해방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건강을 얻고 장군이 된 나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마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 하늘에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축복받은 꿈을 꾸고 믿고 말하면 마음에 복받은 내가 가득하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하늘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여러분 생애 속에 영생 천국이 충만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감사하면 우리 지상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영혼이 들어있는데 마음을 주셨는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마음을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가꾸고 꿈을 가꾸고 믿음을 가꾸고 입술의 고백을 가꾸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 못 살고 죽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망했다. 우연히 사고를 당했다. 우연히 실패했다. 우연히 병들었다. 아닙니다. 언제고 내 마음에 잘못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빨리 거두고 나든 것은 천천히 거둘지라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5절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려다.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꿈과 부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되면 내 생활이 지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이 되면 세상이 지옥이 되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항상 일어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평안하다를 외치고 생각이 행복과 기쁨과 평안으로 꽉 들어차고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면 내 마음속에 행복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안이 충만해지죠. 지상에서 체험하는 수많은 선앙이 마음먹기에 따라 일어난 자업자득입니다.
남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 심은 것을 내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운명을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치료받고 건강한 장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십시오. 십자가라 말미암아 난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십시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사 하늘에 앉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마음을 점령하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환경과 운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풍성하게 얻었다고 늘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십시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는 태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태간 역사가 일어나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체험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어놓은 것이 내 삶의 열매로 맺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조심, 꿈조심, 믿음조심,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벽에도 귀가 있어 여러분 말하는 것을 다 듣는다는 것은 마음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마음에 주면은 마음이 잘못된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주면은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과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의 밖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여러분께서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서 에덴을 늘 보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